앞뒤 좌우 우리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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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안교회에 부임한 지 오늘로 2주일이 되었습니다. 2주일이 지난 지금 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는 그 소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나이가 몇 살이실까? 머리를 보면 나이가 많은 것 같고 또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면 나이가 좀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는 저희 아내와 제가 띠동갑이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힘으로 또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격,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또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일간지의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비 증가율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고 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여서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치솟는 물가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열이 강한 나라에서 교육비를 줄이는 건 아마도 밥을 굶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가계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기에 소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런 힘든 시기에 의연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를 고난의 터널로 끌고 가고 또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리를 거르시는 이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양식,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육체적인 양식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가계의 어려움으로 살아가기 힘든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육체적인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서슴치 않고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엄청난 이적을 체험한 현장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줬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조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을 거두는 일까지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엄청난 이적이 벌어지는 현장에 조연자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직접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고 또한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타고 있던 배를 거스르는 바람, 즉 고난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거슬러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고난 앞에서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재촉하다 또한 재촉하시다라는 말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좋지 않은 기후의 여건 속에서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일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전에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심하게 고통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여건이 좋지 않은 날에 자기들만 배를 타고 나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였고, 또한 그 일이 지난번에 있었던 일처럼 다시 되풀이 될까봐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밀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이유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은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 또한 크게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앞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그 고난과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가고 싶은 길만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길도 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 고난과 환란이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폭풍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는 바람이 불 것을 뻔히 알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고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길을 가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세우시는 것은 그 길이 결코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겨울이 지난 후에 3월이 되면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이때 나뭇가지를 마구 흔드는 그런 바람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이 강한 바람은 나무에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찾아보니 초봄의 거센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어 새 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이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내 활동하지 않았던 나무 줄기를 통해서 뿌리에서부터 새싹 부분까지 영양분이 골고루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동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혈액순환을 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바람은 불 때가 있고 또한 고난의 바람은 이런 사랑의 통로로 또한 영양을 공급받는 통로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아 넣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전에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는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사용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닌 해산의 고난으로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급격한 기류 변화로 인해서 돌풍이 불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고 또한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고 친히 고난의 현장에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고 그와 같은 사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신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이 고난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빠져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곳에서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주시어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하여 요동치는 그런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자 그 배는 뒤흔들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순탄하게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일 때 우리의 인생에 거센 풍랑들이 멎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 삶에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그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즉시 제자들을 두렵게 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가 제자들의 배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센 파도와 풍랑,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우리를 지치게 하며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외면적인 세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에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의 변화나 혹은 상황이 변화되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놓여 있느냐 그 외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혹은 계시지 않느냐 하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외면적인 세계, 곧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내모르십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고난의 장소에 친히 찾아오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믿음이 작은 자이기에 우리의 고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예수님을 동시에 바라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야, 넌 믿음이 왜 이렇게 작니? 왜 의심하니? 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면 베드로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힘드니? 또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그렇게 꾸짖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도 무리를 걸어가면서 잘못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야단치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만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야단치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또한 고난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든데 그 믿음을 한번 지켜나가겠다고 노력하는 그 베드로를 격려하는 예수님으로 보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우리를 보시고 안쓰러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측은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야 왜 의심하니? 이런 믿음 없는 친구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시며 베드로야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좌절과 고통으로 인해서 처지고 연약해진 우리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삶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힘들지 않니? 믿음으로 극복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라는 청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책벌하시거나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바람이라는 고난은 우리의 삶에 항상 존재합니다. 바람이라는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집중한다면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삶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에만 너무 집중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의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